식사 맛있게 하셨죠? 나른한 봄날 점심 드시고 또 수업하면 힘드실 텐데. 자, 오늘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5번이죠. 자,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일반론은 저번주에 설명드렸어요. 그죠? 문제만 쭉 풀어보면 되는데. 95페이지 5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 보증금, 니은분, 권리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해당하지 않죠. 디귿번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일단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필요비는 목적물을 수리한 비용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원래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1번 원상회복 약정 기억나시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특약을 하면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해석을 한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신척 하시네, 그죠?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아예 청구를 못하니까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 디귿 하나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왜냐하면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되죠. 자기 건 안 되죠. 지금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X죠. 오늘 한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자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점유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기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해요. 다만 이거는 점유를 상실한 거죠. 지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건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반환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따라서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도 뭐이긴 해요? 점유자이긴 하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좀 문제가 좀 그래요. 이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성립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말은 변제기가 도래하고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 다시 말하면 변제기가 도래했고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했다면 이때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돼요. 원래 취지는 뭐냐면 점유도 안 하고 있고 유치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등기부터 봤더니 그 건물이 뭐죠? 경매가 시작된대요. 그곳을 보자마자 부랴부랴 점유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경락인이 뭐죠?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봐요. 이해되시나요?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해요. 가보겠죠? 가서 보니까 뭐예요? 유치권자가 없어요. 아, 괜찮구나 해가지고 깔끔하고는 경락을 받았던데 가서 보니까 뭐죠? 유치권자가 그 다음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를 뭐죠? 해야지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오류가 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언제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보존 등기 후 2월 내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한 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뭐예요? 보존 등기 후 2월 내니까 보존 등기한 때 뭐가 도래하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2016년 1월 10일 주택에 대하여 감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시점 며칠입니까? 2월 8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날은 뭐죠? 1월 15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하고 있었고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게 돼요? 대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같이 병 아 계속 읽어 볼게요. 그죠? 갑의 채권자가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임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순위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은 그러면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 맞습니다. 그죠? 니은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의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디귿번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항상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주택의 인도를 뭐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버려요.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내를 뭐로 바꿀 거냐면 2개월 후로 바꾸자고요. 2개월 뭐죠? 후. 내를 뭐로 바뀌어요? 2개월 후. 2개월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변제기가 이제 며칠이 되냐면 1월 15일이 아니라 2개월 후니까 뭐가 돼요? 3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해서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 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증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번, 을은 동시에 항변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죠? 답은 뭐죠?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문제 원래 상태에서 이건 명백히 문제가 뭐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를 뭐로 바꿔서요? 후로 바꿔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몇 회죠? 27회인데 이때 이 양반이 좀 뭘 잘못 쳐먹었는지 27회 때 유치권을 세 문제나 냈어요. 세 문제만. 세 문제를 내면서 그것도 내용이 뭐죠? 지엽적인 것까지 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어가 실력이 좀 딸리나 봐. 그러니까 내라는 말은 뭐죠? 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죠? 따라서 내를 뭐로 바꿔야 돼요? 후로 바꿔야 문제가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엊그저께 보니까 그 뭐죠? 그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이 그 얘기 아세요? 그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뭐죠? 국사 시험 한국사 문제 가지고 뭐 출제한 새끼들 18새끼 개새끼 막 욕을 했다고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왔다. 뉴스에 뭐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근데 기사 내용은 그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을 육두문자 쓰면서 욕을 했다 그래 가지고 비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댓글은 다 뭐냐면 우리 강사 화이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이 뭐죠?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뭐죠?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댓글은 뭐 그냥 와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저도 강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이거는 맞힐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서 변별력이 있으려면 공부한 사람은 맞히고 안 한 사람은 뭐죠? 틀리고 공부해든 안 해든 다 틀려야 되는 문제라면 그것은 먼저 찍어서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대학 교수들도 풀 수 없는 문제고 자기도 솔직히 만약에 시험 문제 풀었다면 자기도 틀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육두 문제를 써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아주 싫어요. 이것도 뭔가 솔직히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가 정도가 뭐 중요한 거고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문제가 너무 그지같고 또 어렵게 내다 보니까 뭐죠? 틀렸어요. 그래서 내를 후로 좀 바꾸시고 후로 바꾼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된 거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 그럼 답은 뭐죠? 3번이 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갑은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답만 보면 되거든요. 1.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병의 채권은요.
매매 대금이자.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요?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뭐죠? 공급받았습니다. 이거는 공사 대금 채권이 아니라 뭐죠? 매매 대금 채권이고, 따라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매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 가지고 9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면 이런 취지입니다. 원래 판례는 샤시 공사하는 업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1000세대를 샤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샤시 공사는 이 아파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1000세대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다 점유해야 된다면 알바비만 해도 뭐죠? 어마어마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다 점유할 필요가 없고 그지 같은 인간 한 인간만 찍어가지고 그 인간 것만 점유라면 전체에 대해서 뭐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해 주겠다. 이런 판례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아파트에 대한 뭐죠?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전세대를 싹 점유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중에서 일부만 뭐하고 있더라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에 대해서 유치권이 뭐죠? 성립되고 유지가 됩니다.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갑이 뭐만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10번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제3자의 유치물을 보관시켰어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진 않습니까? 소멸되진 않습니다. 11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자, 5번이 답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절대권이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끝이죠.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자고요. 두 가지만. 물상대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A 소유,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 건물이요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깁니다. 가치변형입니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지른 것이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뭘 받게 되죠?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요 을이 이러한 가치 변형물이 지급 전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 대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었고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기면 가치 변형물이 있으면 요거를 지급 또는 인도전에 뭐 하면요? 압류한다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의가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그때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임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또는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지급 인도 전에 뭐만 하면요? 압류만 하면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대지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요. 뭐죠? 토지죠.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하게 되면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의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 FM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뭐라고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법정지상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이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뭐예요? 순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으면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건물이 뭐 당합니까? 철거당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저는 궁금해. 항상 법정지상권 하면 뭐예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투유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 건물은 뭐 당합니까? 철거당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꼭 꾸려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다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가 됐을 때 건물에서도 매매 대금이 나오고 토지 대금에서도 매매 대금이 나오더라도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고요. 토지 대금에서만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자,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을이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반드시 건물이 갑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여야 한다.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신축하고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하지 못하고요.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는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되므로 정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라면 그때는 일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지었든지 간에 누가 반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끝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경매 얘기했죠. 경매.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권리의 소멸 여부를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죠. 첫째,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 경매가 됐을 때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와 비교해서 얘보다 빠르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얘보다 늦으면 뭐죠? 소멸이 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누구하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자와 비교해가지고 뭘 결정합니까?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끝까지 틀려대는 분이 있는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세 번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권리가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고요.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돈을 받게 되고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뭐가 주어지는 거죠?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배당 순위는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죠.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일자부 임차권도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 있기 때문이고 물론 확정 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행비용이니 당했으니 뭐 국세 지방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뭐죠? 등기된 시점을 기준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뭐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래의 특정한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2번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입니다.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든 제3자가 든 뭐죠?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뭐냐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4번 건물의 중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뭐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이 축조된 경우 투자 건물의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면 어차피 이 사람 무슨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거죠. 우선 변제권이란 배당 순위가 뭐죠? 주어진다는 얘기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니까 4번 너무나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1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일괄 경매 청구권. 그죠? 경매 당시 제3자에게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X.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그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은 뭐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도 특별한 의미는 없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교의 등기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5번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이미 그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채권이 있어야지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등기가 무효면 이전 등기 받더라도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4번 지문처럼 무효인 등기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재활용,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봤자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반환 증후권을 갖지 않는다. 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2번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갑니다.
다만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일단 약정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이러한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뭐죠? 맞습니다.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존재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실제 채무의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저당권은 그 담보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자, 그럼 이게 매매일까요? 공용징수 수용일까요? 매매죠.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뭐죠? 협의 취득입니다. 계약에 매매.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죠. 따라서 협의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되는데 2번이 답이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저당권 따로 분리해서 뭐죠? 양도할 수 없고요. 이 정도는 껌씹기죠. 그죠? 28회 작년도 문제, 그죠? 이거는 맞춰야 되겠죠. 5번입니다. 5번 문제.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의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하지 못합니까? 양도하지 못합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오죠. 왜요?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서 무엇도요?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맞죠? 이게 뭐죠? 부정성이잖아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2번이 맞는 질문이죠.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말소가 뭐라고요? 불법 말소 안 된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죠. 그죠?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은 거죠?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죠? 저당권자는 말소를 회복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요 저당권은 뭐죠? 소멸이 된다.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소멸된다. 그죠? 따라서 불법 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았더라도요?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더 이상 말소해달라고 회복등기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4번 간병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은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5번 만약 간병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간병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죠. 만약에 후순위 권리가 있는 상태라면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고 옳은 것은 뭐죠? 2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6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은 뭐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저당권 효용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이게 무슨 얘기죠?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인데 우리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뭐가 설정이 되면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사용권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함으로 니은 번도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기억나시나요?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은 뭐죠? 일체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실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전유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왜요? 대지사용권 당연히 뭐죠? 쫓아오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의 저당권에게 미침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7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물상대 설명 드려서 한번 보면 되겠죠? 4번. 저당권자는 옳은 것은 그냥 다 봐야 되겠구나. 1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지금 인도전에 뭘 합니까? 압류를 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뭐죠? 상관은 없으므로 1번은 X. 2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저당권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했어요. 자, 언제까지 압류해야 된다고요? 인도 전. 언제까지? 인도 전까지. 근데 뭐라고요? 인도 후에 뭐죠? 압류가 됐죠. 따라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몰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소실됐다는 말은 목적물이 뭐죠? 멸실됐다는 얘기고 멸실된 대가로서 뭐가 나왔죠? 화재보험금이 나왔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다면 협의 취득은 수용이 아니라 뭐죠? 매매대금이므로 뭐가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8번입니다.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저거 보면 맨 앞에 갑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을이 뭘 취득했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병 앞으로 뭐가 설정이 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 부트로 B가 세는 X건물을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무엇을요? 유치권 행사하고 쓰고 있죠. 정이 뭐라고 있다고요? 유치권.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값 소멸하고 뭐죠? 병 소멸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할지 했는지는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그죠? 그죠? 갑을병 소멸하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죠?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누가 경매 신청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가 X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24회 때 문제지만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제 말을 안 믿어서 그래. 안 믿고 이상한 거 자꾸 외워대니까 이상하게 틀리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제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진짜로. 9번입니다. 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죠. 일괄경매 청구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할 때는 사세히 보는 거죠. 왜 사세히 보는 거예요? 기반을 닦기 위해서 보는 거고 나올 만한 부분은 뭐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9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뭐죠? 신축화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 지상권 문제는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일괄 경매권 문제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신행 이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 A에게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A. 저당권 설정자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일괄 경매하려면 누가 건물을 소유된다고? 돈 빌린 사람.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뭐예요?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계속하고 있죠. 지금 반복적이잖아.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는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이.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디귿번.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간섭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죠. 왜요? 건물이 뭐가요? 없었으니까. 5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X.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디귿 하나에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아, 지금 다시 한 번요. 저당권 설정 뒤 D가 아,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X입니다. 그죠? 유치권 문제가 아니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첫째, 경락을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 두 번째,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뭐냐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상환을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문제가 아니라 뭐죠? 제3취득자 문제죠. 그죠? 제가 틀렸어요. 그죠? 1번 다시 볼까요?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뭘 취득한 사람이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필요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디귿 하나에서 4번이 답입니다. 10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당권이 뭐 되진 않습니까? 소멸되진 않습니다. 왜요? 저당권은 물권,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죠. 11번입니다. 근저당이죠.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근저당이 실행되려면 채권에게 뭐가 되자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언제 채권에게 확정되느냐? 원지, 경매 신청 시 채권에게 확정됩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에게 확정시키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채권액이 뭐가 됩니까? 확정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시기는 경매 신청시기가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4번 보시면 1번 보시면 4번부터 볼까요?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얘보다 뭐가 없어요? 선순위자가 없죠. 그럼 뭐죠? 경매 신청 시 채권에게 뭐가 돼요? 확정될 테니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나머지 질문도 볼게요. 1번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등급 위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입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약존의 근저당권은 물론 소멸시킬 수가 있고요. 3번 실제 갚아야 될 채무액이 채권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돈을 다 갚아야 되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무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모두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승낙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변경된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옳은 것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요? 채권 채무액까지만 갚으면 되죠.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중요한 게 뭐죠? 4번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5번 근저당권 누가요? 후순위 담보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 뭐가 돼요? 확정이 됩니다. 13번입니다. 1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물론 채무자를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주로 뭘 설정하죠? 근저당권 설정하죠. 그죠? 채무자 자주 바꾸나요? 대출 끼고 사면요. 은행에 대출 있으면 보통 끼고 사잖아요. 끼고 사면 뭐죠? 채무자를 바꾸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채무자 바꾸죠. 채무자 바뀌는 건 뭐죠? 흔하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무자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언제요? 대출을 끼고 아파트 사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채권 채무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 굳이 1년분에 한하지 않습니다. 2번, 3번은 뭐 큰 의미 없고 4번 반복적이죠? 5번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또 나왔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가 이뤄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 언젠가요? 경락대금 완납시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뭐죠? 완납한 때가 됩니다. 15번입니다. 15번하고 넘겨보시면 16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저당은 뭐죠? 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자. 기억 안 나시죠? 일단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재당권을 뭐죠?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배당할 시, 이시에 배당할지 자유롭게 뭐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시 공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15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X토지와 Y토지죠. X토지와 Y토지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주의하실 것은 Y토지가 제3자 병
물상 보증인 소유임을 알 수 있고요. 갑이 뭐죠? X에도 1순위, Y에도 뭐죠? 1순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은 X 토지에 대해 토지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 무는 Y 토지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그리고 나서 X에 2번에서 누가 있습니까? 정이 있고 Y에 뭐죠? Y에 뭐죠? 무가 있는 거죠. 이승이죠.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입니다. X 토지의 매각대금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Y 토지에 대해서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입니다. 지금 Y 부동산이 얼마냐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X 부동산이 얼마죠?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4천만 원이고.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의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각되는 경우 무가 X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Y부동산만 경매가 되면 이시 배당이 되는 거죠. 동시에 배당하면 뭐죠? 가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그래서 5천만 대 뭐죠? 4천만이에요. 맞죠 지금? 그죠? 5천만 대 4천만 원. 그러면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깔거든요. 그래서 A에서는 뭐죠? 9분의 4. Y에서는 뭐죠? 9분의 5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배당하면 Y에서는 갑이 몇 분의 몇이죠? 9분의 5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9분의 5 곱하기 5천 하면 얼마 되죠? 25. 9분의 25면 어떻게 되죠? 4,30.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아닌데? 돈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 하겠다. 그죠? 계산하지 말죠. 계산 안 하겠네. 자,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이시 배당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갑이 Y에서 전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갑이 얼마를 가져가요? 5천만 원을 받아가고 무는 받을 돈이 얼마가 되냐면 빵원이 됩니다. 그러면 무는 돈을 못 받고 맞냐면은 이시 배당하면 갑은 무는 갑의 X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시 배당하면 공동 저당권자가 어떻게요?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저당권자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기 때문에 무는 못 받은 돈을 어디서 받게 됩니까? X에서 1순위로 받게 돼요. 그러면 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기죠? 3천만 원이니까 답은 뭐죠? 3천만 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말로 정리해 볼게요. 자,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뭐죠? 결정됩니다. 이시 배당하면 전액을 다 가져갑니다.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갑이 Y만 뭐요? 20배당해서 5천만을 뭐죠? 다 받아가면 무는 받을 돈이 뭐가 돼요? 빵원이 되기 때문에 은은 이 돈을 누가 어디서 받게 되냐면 X부동산에서 받게 되고요.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그죠? 따라서 3천만 원을 X부동산에서 1순위로 받게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3천만 원이 됩니다. 표정들 왜 이렇게 어둡죠? 넘기시면 16번.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엑스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였어요. 그러면 그죠?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인가요? 3억이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권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X 부동산에는 1순위가 물론 뭐죠? 갑이지만 2순위가 누가 있어요? 병이 있고 Y에서는 1순위가 뭐죠? 갑이고 2순위가 누가 있겠어요? 정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병은 X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죠. 그럼 X가 얼마라고요? 4억. Y가 얼마죠? 2억이죠. 지금 동시 배당입니다.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로 뭐가요?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례식을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 방식은 뭐라고요? 더해서 밑에 깐다. 4 더하기 2는 뭐죠? 6이죠. 그래서 X에서 갑은 뭐죠? 6분의 4.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니까. 3억의 3분의 2는 뭐죠? 2억이 되겠죠. 그러면 4억에서 갑이 얼마를 받아가요? 2억을 가져갔으니까 얼마가 남았죠? 2억. 따라서 병은 뭐죠? 2억을 받게 되고요. 갑에서는 뭐죠? 6분의 2, 3분의 1을 받아가니까 갑은 얼마를 받아가요? 1억을 받아가고 2억에서 갑이 얼마를 받아가요? 1억을 받아가니까 얼마 남았죠? 1억이 남았으니까 정은 뭐죠? 1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뭘 물어봤죠?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은 뭐죠? 4번 뭐죠? 1억입니다. 실제로 이 16번 문제가 원칙이죠.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분담액이 결정된다. 앞에 15번은 뭐죠? 20배당합니다. 20배당하면 전액을 다 받아가되 후순위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저당권자의 다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갑이 Y에서 20배당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을 다 가져가면 무는 갑이 가지고 있던 X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무가 뭐예요? 대위 행사하니까 무는 갑 X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뭐죠? 전부입니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계약 볼 보도록 하겠습니다.